스킵. 자, 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키가 좀 큰 것 같기도 하다. 한계돌기 오해로 크로니클 플레이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이면은 이미 한글판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해로 크로니클 플레이를 지금 세이브 데이터는 3월 29일이고 플레이하는 오늘의 날짜는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꽤나 한 두 달 만에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5월 24일 현재는 오해로 크로니클 한글판 발표가 몇 월 달에 나온다까지 발표된 상황이거든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지만 여튼 약간 재개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3월하고 5월 사이에 대작이 두 번 있었어요, 나온 게. 그것 때문에 좀 미뤄지긴 했는데 플레이하는 게 그것도 있고 요 근래 손도 잘 안 갔었고 피곤해서 그랬지 뭐. 하여튼 기억 거의 안 나는데 그냥 진행해볼게요. 오늘은 가볍게 그냥. 그래서 한글판이 나오는데 나는 분명히 높은 확률로 한글판이 나오기 전까지 엔딩을 못 볼 것 같단 말이에요. 오해로 크로니클 확실한 거는 이렇게 말이 많아. 한글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진행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하는 도중에 한글판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그냥 하던 거 이거 지금 진행하던 거 옮기진 못하겠지만 이 수순까지 한글판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방송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송이랑 녹화랑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좋겠지. 여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발표를 하려고 살짝 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그것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방송적인 노르마로는 몬스터 걸 두 마리 정도만 잡읍시다. 이 고스로코츠인가 하는 여기가 내가 지금 공략해도 되는 상태인가? 멤버가 좀 희한하게 돼 있네. 다크엘프가 들어가 있네. 왜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크엘프 왜 들어가 있지? 오랜만에 해가지고 무슨 의도로 다크엘프를 다 넣는지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어디 갔어 이거? 평상 용서하는 거 아니 용서하는 거.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엘프였는데 여기. 아니다. 엘프를 내가 엘프를 한계가 보여가지고 다크엘프로 바꿨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 속옷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떼는 여전히 처음에 그거고 이런 애도 얻었었죠. 엘프가 엘프를 강화하자라는 것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다크엘프가 여기를 꿰차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모르게 지우개를 달아놨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지역이 드럽게 썼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두 명까지 잡자라고 말한 게 한 명은 미믹을 잡을 거예요. 미믹이 셌던 것까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잘 모르겠는데 다음은 뭐 보면 나오겠지. 하여튼 미믹 잡다가 한번 탈탈 털렸거든요. 모르겠는데 왜 다크엘프가 저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벤트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다크엘프가 아니 오지역이 드럽게 세가지고 이벤트를 돌면서 좀 주변 퀘스트 같은 거 진행하면서 레벨을 올리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기억은 안 나지만 장비는 잘 맞춰져 있어. 하나 안 맞춰져 있는데. 적당히 맞추고 여튼 이 게임이 한글화라니 참. 내가 번역을 거의 안 하면서 진행했거든요 이 게임. 근데 참 번역하기가 참 어렵고 어려운 그런 그런 게 내가 번역하기가 힘들거나 내 번역 실력이 딸려서 그런 게 물론 없진 않지만서도 그게 다가 아니고 이 게임은 진짜 하면 안 될 수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안 한 것도 좀 자제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한글화는 참 대단한 일이야. 정말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지난 줄거리 얘기 안 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야 이거. 그냥 이 남자애가 번뇌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 세계에 정신이 이상해진 그런 몬스터걸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정신을 되돌리면서 이런저런 음탕한 짓을 하면서 제정신을 되돌리면서 세계가 이상해진 원인을 찾아가는 모험을 하는 도중이었어요. 모카라는 애가 있네요 옆에. 왔구나. 뭐지 마탈이라니. 이스타샤님을 지키는 게 우리들의 사명이다. 뭐 이스타샤가 이 몬스터 걸에 뭔가 원초에 막 그런 거였다고 들었는데. 쓰러뜨려주마 각오해. 전설의 몬스터 걸이구나. 여튼 그녀들의 전설의 몬스터 걸을 지키려는 마음을 진심인가 보구나. 흑역사 상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안 싸우고 넘어갈 방법은 없을까? 잠깐만. 우리たちは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응? 우리たちは 전설의 몬스터 아무스미를 모토니 모도지니 왔단다. 몬스터거를 원래대로 돌리러 온 거야. 보라. 이걸 見てくれ. 자, 이걸 봐 봐. 세조나루 누노다. 청정한 천이야. 그래です. 이거예요. 히카루. 빛나는 반츠. 반츠. 반츠가 뭐냐고요? 뭔가 고고시けど. 반츠로 어쩌라는 거야? 아까자. 아래. 세조나루 누노. 아까 저거 청정한 천 맞아. 어레가? 저기? 반츠죠. 반츠잖아. 반츠라고. 아, 여자가 반츠라는 여자애가 입에다가. 근데 뭐 마타리짱이 이유나라 소다. 세조나루 누노가 아레바. 청정한 천이 있다면 이스타샤님을 볼 수 있어. 반스라는 이유였지만 세조나루 누노의 ことなら 이스타샤様から 聞いたことがあるわ. 見たのは初めてだけど. 하여튼 그 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어. 嘘だったら 分かってるでしょうね. 거짓말이면 너 알고 있겠지. 本当だ. それに 이마마데 몬스터 아무스메와 함께 旅してきた 인간이 있다가 사실이야라고. 여기 끌어마데 몬스터 아무스메 모두 돌아왔다. 몬스터바로 원래대로 돌리고 다녔어요. 나도 여기 있는 皆さんも 리오 군과 리리아 짱의 오かげで 모두 돌아왔다 方ばかりです. 여기 있는 코네코짱たち가 나니요리의 証拠なんだぜ.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여튼 스토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빠르게 갈게요. 너무 알았다. 정말 안타たちが 이스타샤 様을 그래서 설득이 됐어요. 가게되어 너희들이 정말로 이스타샤를 구할 수 있는지. 이스타샤 様을 걸어볼게. 구이できなかった 時 못 구했을 때는 말이지. 죽인다. 와카테레. 네네네. 이스타샤 様は この門の 사. 그래서 따라와라고 하면서 가는데 못 구하는 패턴인데 이거 플러그인데. 대기노 요데스테요. 저기다. 성공을 당하네. 각오してください. 여튼 속성이나 이런 거 누 것만큼도 기억 안 나는데. 本気で行きましょう.
묶음만큼도 기억 안 나는데. 저것도 물과 바람은 아니군요. 아니, 물과 바람은 아니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나왔다. すごいの、ゆくぞ。出番ですよ。これで決めますよ。これを受けてみなさい。覚悟は良いか。受けてみるが良い。 왓츠단의 승리자. 오래 걸린다. 이 발판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았던 것 같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닌가? 여튼 이렇게 호이호이 따라가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쿠아 스톤 먹어라. 전부 다 물이었나 지금? 그냥 한 마리만 치는 건데. 아 근데 저거 맷집 봐. 전체 공격이 있던가? 그런 거 없네. 전체 공격 하나 진짜 좋을 텐데. 일단 없으면 그냥 패야죠. 오른 맞아야죠. 빌드 좀 하면서 가자. 어떻게 되긴 되는데 글쎄요. 제일 센 건 확실한 것 같아. 파티일.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바로 위층으로 가도 될까? 이 주변에 뭔가 몬스터 걸 잡을 만한 애는 있었을까? 오늘의 목표는 솔직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잡는 건데. 와 저 엄청 많이 간다. 가드 좀 해줘야 되겠다. 3콤보로 공격력을 올리고 동료를 불렀어? 어? 다 죽어가네? 뭐만 치면 되겠구나. 죽어라. 아무튼 이게 톱니가 큰 의미는 없나 보네. 자, 뭐 대략. 이게 바람이었던 거. 이거 약점을 하나만 찔러야 되는데 두 개 다 찌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분노 기지가 안 올려나요. 이게 저거 올릴 거라 생각하고 지금 가다 보시던데.
자가 회복. 受けてもらいます。私の出番なのです。本気で行きましょう。行くぞ。すごいのを行くぞ。やめて。行きます。ほら、お相手いたしましたよ。行くわよ。 こんなところじゃろうか。 엘프가 마나가 없는 거로 집에 한번 갔다 봅시다. 자, 대강 몸풀긴 했고, 자 이제 공략을 해볼까요? 아 근데 미믹은 글쎄 여러 가지 뭔가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잡기도 어려웠고 벗기기도 어려웠고 그 전에 장비는 잘리있나 한번 보자. 잘리있니? 여튼 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 한번 싸워봅시다. 아라, 아노토키노 보야잖아. 미믹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미믹이에요. 네. 도모 도모. 이따 요시오키오시테아기르와. 크게 혼내줄게. 이카노갔다. 아라, 미치비키. 코시고. 오시오키오. 나타스노 데반나노다. 뭔가가 막고 있어가지고 기절시켜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뱀지가 바로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잡으려면 쉽게 잡으려면은 그냥 저걸 하면 되긴 돼요. 뭐야 그냥 강화를 시켜가지고 쏟아넣고 한 방에 보내버리면 되지 뭐. 아 또 해야 돼. 우린 뭐 방어나 올려. 약점이 뭔지나 찾아보고 그냥 물리로 그냥 물리로 그어버리면 그냥 한방에 끝. 뭐야 이게. 끝났어. 満足するとでも思った? 어? 뭐야? 그런 실력으로 만족할 거라 생각했어? 하면서 그냥 이걸로 안 되나 보네? 뭐 하나라도 벗기지 않으면 안 되나 보네? 원래? 이것도 이거대로? 원래? 만족하지 못하고 가네요. 네. 이런 테크닉은 불만이다 라고. 딴 데 가봅시다. 너만 뭐 있냐? 다른 애 찾아가면 돼 우리도. 여기 닫혀 있네. 저런 애들을 다 잡는 것도 좋긴 한데 저런 저 유령같이 떠다니네요. 근데 아 저거 잡는 시간이 공이 드니까. 우와 이상한 생긴데 또 나왔다. 뭐냐 이것들은 또 저것도 진짜 적들이 되게 막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확실한 거는 버섯류가 많이 나온다는 거야.
쓸데없이 버섯류가 많이 나와. お相手いたしましたよ. 이유는 모르겠어. 本気で行きましたよ.私の出番かな. 大技を見せてくれる. 頑張ります. おしまい. 난 약점인데, 어 되게 조금 나네. 야. 고기겐요. 되게 조금 나네. 땅이 약점인데 땅이 되게 조금 더. 그래서 아까 이걸 쳤을 때 별로 안 다른 건가? 아이고 많이 나와. 빨리 진행하는 거 못 썼네. 아, 이거가 오토 모드. 여튼 얘라도 족치고 가자. 여긴 별거 없네요. 저 소세지랑은 이전하고 약점 똑같겠지? 그러면은 마비 걸렸네. 그럼 바람이 강할 것 같은데. 바람이? 왜 바람이라 그래? 나 물 썼지? 미쳤나? 많이 걸리네. 제가 문제인데, 저 밑에 보니 뭔가 잘못하는 것 같긴 한데. 월등히 죽어라. 제가 좀 무리였네. 이게 오래가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오래가? 始めるのです。本気で行きましょう。わしの出番かな。勝てたよ。
少し強くなりました。 역시 확실하긴 하다. 네임들을 상대할 만한 곳은 확실히 아니고 일단 지도만 개방하고 빠진 다음 이쯤이면 머미가 나와 있겠죠? 머미가 아니고 미미기? 머미는 우리 쪽이지. 여기 한번 몬스터가 쓰러뜨린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좀 기다린 거거든요? 안 나왔네? 뭐 마을 갔다 오면 나와있겠지 뭐. 엘프가 마법 공격이 되게 약한 것 같아. 힐끔힐끔 붙고 있긴 한데 별로 안 나는데. 1층 이상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다크엘프를 내가 아 그래 그래서 다크엘프를 꺼냈다. 기억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라떼가 빠지고 엘프가 그 위치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라떼가 빠질 거니까 그 위치에 들어오는데 그럼 엘프의 원래 위치를 대신할 자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다크엘프를 골랐던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엘프를 대신할 자로 다크엘프를 넣었던 거구나. 그럼 미믹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네. 힐끔 봐서 없다는 거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뭐 있을까? 그냥 일단은 스토리 진행을 하자. 는 여기가 아니구나. 어디야? 이쪽인가? 아니 이런. 잘못 눌렀다. 얘네가 바람이었나? 불이었나? 불이었던 것 같은데. 오 세다. これでおしまいよ。わしの出番かの。受けてみるがよい。失礼いたします。これはいかが始めます。始めます。私の出番ね。ま、こんなところじゃろうか。 이미 또 나왔다. 그러니까 벗기고 쳐야 된다. 스마나이. 대가겐은 되기나. 그냥은 안 되고. 어, 스킬 봉인 나겠다. 스미야카니 수속사세마. 뭐야 이거? 그렇다면 어디를 벗기는 게 내 취향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지. 이끄와요. 이게 조금 나가. 아 현자 타임 왔다. 안 돼. 이게 몸을 치면은 경직이 와서 경직일 때 쟤네를 치는 거였던가? 아 그래 그거다. 기억났다. 각오가 요이까? 다이어트 시대로 보기겐요. 파라오의 힘으로.
몸을 쳐서 기절시켜야 되는 거였어요. 기억났어요. 왜 웅웅 소리는? 아, 기술 쓸 수 있게 됐다고? 근데 아까 전에 몸 너무 세게 쳐가지고 그냥 죽었던 거고. 뛰어 기절. 오, 딱 적절하게 달았네. 약점이 몰라나? 물이 맞나? 물이 어때? 하지만 내가 노린 건 여기다. 와. 어? 기절 풀렸어? 어, 진정한. 그 사이에도 기절이 풀렸었어? 아니 근데 녹다운이긴 한데 근데도 방어했네? 뭐야? 안돼 또 터졌다 얘. 아씨 왜그래. 녹다운인데 왜 녹다운이라고 뜨면서도 겜지가 반감해지는 걸까요? 너무 많이 쳤나? 아 몰랑 그냥 쳐. 아 잠깐만 스킬 봉인 당했는데 애들 피가 별로 없네. 좋지 않은데 이 상황. もっと触れてほしいです。力が溢れてくるわ。問題ありません。ダメ。そわそわしてきた時。私に任せて。うん。じゃあ。そわそわしてきた時。半참 먹었네. 큰일 났네. 망하는 거 아니야? 왜 망필이 나지? 아! 오케이, 크리티컬 기절. 썰어! 아! 이제 못 막는다. 이제서야 두 칸을 깎고 치는 게 원래 그건가 봐요. 꽝! 아직이야? 쓸 수 있지. 여기다. 에이, 아니다. 相手をしてあげる。わあ。私がやるのか。私の出番ね。じゃあ。感じちゃう。見逃してきたんだじ。얘는 빨리 힐하고. 아까 했어야 되는데. 물개가 물개 박수 치려고 하는데 저런 거 끝났다는 거네요. 어디 칠까? 방울 올라갔다. 공룡도 올라갔다. 하지만 이걸 하면 아, 잠깐가? 아 저놈의 현자 타임 진짜.
勝負でして速やかに収束させます。ファラオの力で。覚悟してください。どれ卑怯ではない。頼り見せて。これでどう。速やかに収束させます。좋아이상황이면은희망에벗길수있어어굳이무리하지않아도돼이거를얘한테쏟아부어주고이걸로금방에めちゃくちゃにしちゃって。オッケー。いや、さあ、動けない。ここまで했는데。どんな。다음인데요。楽しいことをしてくれるつもりかしら。ほら。어디였지？기억이오랜만이라서전혀기억이날리가없잖아。여기가여기？여기냐여기냐？感じる。되게안오졌는데。触れて感じるわ。感じる。내가전에위치를못찾았단말이에요그래서안나와안나와어여기다여기다여기다다음어그럼이건끝이야그럴리가없지다음어디야다음어디야귀냐귀냐귀냐팔이냐머리냐몸이냐어여기 여기가뭐야어의외로간단했는데파라오의오카게데스입천장이이뒤쪽이었어마다마다세요크가이큐가아가리마스타아잡았다めちゃくちゃにされちゃった엉망진창으로당해버렸어라고이미오야야르야네오네산오도로이쳤다봐겉으로보이는미밍은되게무섭게생겼는데안에이런분이이런누님이누님캐릭터가미야키마뭐そんなわけな세계だけど뭐라고했냐아까전에아꼬맹이들몬스터걸을덮치는집단이니하고 이예기라이잖아요세계를구하는집단이에요자いいわよ。坊や、お姉さんといいことしましょうね。재밌는거하자라고